10평, 30평인데 거실도 4평이야. 안방도 4평이 나오고요. 안쪽에 기역자 모양의 드레스룸입니다. 안방 욕실에는 욕조까지 찌롱. 넉넉한 주방과 옆쪽엔 팬트리 공간도 있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포베이에 다용도실은 이쪽에 있지요. 안녕하세요. 하마TV 남양주 지역팀장 백곰입니다. 문의 현장은 4개동 27세대 대단지 신축빌라 현장이고요. 주차는 100% 나옵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현장이고요. 경충선 평내 호평역이 도보 15분 거리 내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호평동은 남양주시에서 인프라와 학군으로 유명한데요. 평내 호평역 주변으로 상권과 학군이 발달하여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장입니다. 게다가 7평수도 30평이 나오는데요. 위치와 구조, 평수까지 시원시원합니다. 그럼 저 백곰과 함께 짚으러 가시죠.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축구할 때 남아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오. 자, 바닥은 비춰주세요. 자, 바닥 보시면 좀 어수선하죠? 안 어수선한데? 좀 어수선해요. 이쪽은 어수선하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신발장은 키 크장 세 칸에 가운데 거울이 있고요. 이쪽에 팬트리 공간인데, 제가 못 들어가겠어. 왜? 지금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니, 소리 들으시죠? 네, 파감이 안 됐어요. 지금 짐이라기보다는 좀 어수선합니다. 쓰레기를 넣다 버렸네. 아, 쓰레기라니요. 여기 철문이 달 예정이고요. 여기 환기창까지 있습니다. 공간은 상당히 여유롭게 있으니까요. 콘솔장 짜거나 수납 공간 만드시면 활용도가 아주 좋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삼연동 슬라이드 주문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옆쪽이 메인 욕실이고요. 3번방 있는데요.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오. 지금 화장실 폭은 넓거든요. 네. 양변기 세면대,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위에 환풍기 되어 있고요. 환기창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이 다 안 달렸어요. 문? 그래서 지금 약간 어수선한 거고요. 마감이 되면 현장이 아주 괜찮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동해서 바로 3번방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3번방도 문이 없습니다. 여기는 다 문이 안 달려있네. 네. 근데 곧 이제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입주하시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내부가 완성됐고요. 청소만 하면 돼요. 아직 청소가 안 돼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여기가 3번방입니다. 오호. 일단 층고가 높아요.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고요. 사이즈 재보니까 3m, 2.7m 나옵니다. 오늘 현장은 7평, 30평인 현장이고요. 복도식 구조가 끝내주는 현장이에요. 창문도 크게 KC창으로 아주 잘 마감해놨고요. 3번방에 대한 사이즈가 넉넉하니까 침대, 책상, 붙박이자 놓을 공간 충분해요. 자, 이렇게 3번방 보셨고요. 이쪽이 2번방이고요. 거실, 안방까지 있는 포베이 구조입니다. 그러면 2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방입니다. 사이즈가 3m, 2.7m. 3번보다 약간 크고요. 그래도 크게 나왔으니까 성인 자녀방 하시면 되겠네요.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가 놓을 공간 충분하고요. 창문은 KC창으로 아주 잘 마감해놨고요. 오늘의 현장은 산조망에 뛰어난 현장이에요. 자, 이렇게 2번방 보셨고요. 이 공간은 뭘까요? 자, 제가 다용도실에서 넣었습니다. 수전 이쪽에 있고요. 귀뜸함이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크고요. 층고 괜찮아요. 아래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을 만큼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그러기 싫으시다면 이쪽을 시스템장 짜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짠! 자, 다용도실 보셨고요. 이번엔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주방입니다. 자, 동선 좋게 D자 모양인데요. 지금 아직 공사가 약간 마무리 안 됐는데 거의 90%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스레인지 있고요. 파스코 후드가 위로 올려져야 되는데 지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렇게 된 게 원래 아니에요? 후드예요, 후드. 터치식 후드예요. 소리 내면 1단, 2단, 3단까지고요. 3단이면 엄청 흡입력이 아주 좋습니다. 3구장 있고요. 이렇게 환기창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에 코브라 수전 있고요. 냉장고 자리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있어요. 들어오세요. 팬트리? 예. 이게 팬트리 공간인 거죠. 여기 각마다 수공돼 있고 전기 콘센트 있으니까 뭐 김치 냉장고 스탠드용을 올려도 되고 뭐 여분의 양문형 냉장고도 들어갈 공간 충분합니다. 환기창 크게 시공되어 있고요. 뭐 원하시는 모든 형태로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주방과 다용도실을 보셨고요. 이번엔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우. 안방 4평 넘어가요. 3.9m, 3.7m, 큰 통창문, 침대 넣고 붙박이장 넣고 화장대 놓을 공간 여유롭게 있고요. 4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방이 좁게 느껴지신다면 이상한 거예요. 안쪽으로 또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거 뭐 알파룸 아닌가? 근데 이게 또 문이 안 돼 있네? 네. 아, 왜 아직 안 들어와요? 문 이거 되겠죠? 10%는 나중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가 10평, 30평 나오는 현장이에요. 오. 남양주에서 10평, 30평에 넘어간 현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개 또는 4개밖에 없고요. 여기가 남양주 후평동에서 유일하게 10평, 30평이 나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온 겁니다. 드레스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안쪽에 화장대 짜시면 저 안방 안쪽에는 침대 하나만 놓으시면 되는 거죠. 아니, 이 공간 자체가 그냥 네, 4번방 같은데? 알파룸이에요. 사실 안방 안쪽에 그냥 방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 여기도 그쵸? 있잖아. 그리고 사실 여기도 지금 공간이 상당하니까 여기를 드레스룸 활용하나 뭐 드레스룸. 드레스룸 그러면 기억자물에 빠지는 거네. 그러니까. 그럼 진짜 안방을 크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안쪽에 안방 욕실도 있어요. 자, 여기가 안방 욕실입니다. 와하하하. 환기창 필수죠. 환기구까지 있어요. 샤워기 수전 있고요. 이거 뭐야? 욕조까지 있습니다. 남양주에서 보통 욕조가 있는 현장이 진짜 없어, 안방 안쪽. 근데 오늘 현장은 남양주 호평동에 있는 현장에 지금 안방 안쪽에 욕조가 있는 거고요. 세면대, 양변기, 거울형 수납장까지 퍼펙트.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입니다. 오. 거실도 4평이 넘어요. 안방도 4평이 넘는데 지금 폭을 재보니까 3.6m 나오고요. 큰 통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케이시 창고요. 위에 메인 등. 이쪽은 유광 폴리스타일로 마감해놨습니다. 압축을 하신다면 뭐 70인치 TV나 100인치 TV 충분히 들어가고요. 폭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형 소파를 놔도 눈피랑은 덜합니다. 그럼 다 실내 내부 보신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현장이고요. 경춘선 평내 호평역 인근에 있는 현장입니다. 10평, 30평 현장을 보고 계신 거고요. 남양주에서 10평, 30평 나오는 현장이 정말 적어요. 이거 정말 귀한 매물이고요. 오늘 이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 전화주시면 저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